안녕하세요, 전방남입니다. 오늘은 월말이 돼가지고 저희 경성 식구들하고 광안리에 회식을 하러 갑니다. 광안리에서 가장 맛있는 집 중에 한 곳인 초필살 돼지구이 집으로 가는데, 저도 뭐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가기는 한 100번은 가봤는데 맨날 뭐 갈 때마다 웨이팅 걸려가지고, 오늘은 이제 테이블링 하고 가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진짜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언양불고기 골목을 향해서 쭉 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언양불고기 말고는 크게 이제 뭐 볼거리, 먹을거리가 잘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힙한 동네가 돼가지고, 자리가 뭐 장사하는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저 끝에 보이는 끝 언저리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편으로는 여기는 상업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개발이 지지부진했는데, 어느 순간 요 뒷블록까지 다들 상업지로 종변경되면서 건물도 이렇게 오피스텔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섰고, 뭐 눈에 고개 돌리면 전부 다 오피스텔하고 호텔들 이런 겁니다. 보이십니까? 앞에 보면 뭐 담따, 그 다음에 부엉이집, 무색, 김치, 삼겹살 요런 집들, 요 집들 한 네 칸이 내부터 굉장히 인기 있는 요런 요 동네에서는 대장들이었어요. 저도 여기서 한 세 번 정도 계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여전히 딱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컨디션의 매장입니다. 이제는 자리가 없어요, 진짜. 수영구 관광 안내도 보시면 광안리 불고기 거리부터, 제가 지금 있는 데가 아마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되고 뭐 여기로 이제 쭉 가는데, 일단 가서 또 다시 한번 영상 통해서 소개해 볼게요. 저 다 왔습니다. 저 앞에 봅니다. 와, 벌써 밖에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늘 광안리에서 오늘 요 현장 개발하는 우리 요 오차장님이 계셔가지고 테이블링 미리 했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진짜로 마음먹고 와가지고 드디어 제가 이 집을 탐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 예약을 좀 하루 일찍 왔는데도 또 웨이팅입니다.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광안리 앞바다 광안대교 영상을 담아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좀 많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사무실 광안리 상가입니다. 에이스 우블리 우차장님, 저 혼자서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열심히 일하고 있네. 아니, 웨이팅하러 오다가 지금 밖에서 지금 이러고 있으면 잡니까? 4시 40분부터 웨이팅인데, 아까 뭐 5시에 잠시 왔는데, 앞에 5시 좀 넘어서 왔는데, 네. 앞에 8팀이 웨이팅 있습니다. 저희는 소필살 돼지구이하고 일면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하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선발대 한 병 보내세요. 선발대 한 병 보내야지. 안 가면 데이트 완전 막 꽝 됩니다, 꽝. 진짜 여기가 막 탈출할래.
자, 일단은 뭐 욕 봤습니다. 한 달도 욕 봤고 아직 뭐 며칠 남아 있는데. 자, 오늘 맛있게 먹읍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와, 나는 뭐 너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부터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다른 거는 빨간 소스에 넣어. 빨간 소스에, 예. 빨간 소스 여기. 아, 맛있겠다 근데. 아, 보기만 봐도 맛있겠네. 네, 고맙습니다. 일단 먹어봅시다. 드디어 기다리던 여기를 한번 먹어봅시다. 아이고. 여기에 빨간 소스를. 야, 야, 진짜. 오늘 뭐, 와, 돼지껍데기 역사를 오늘 영접합니다. 와, 진짜 맛있네. 와, 잡숴봐. 와. 야, 우리 또 이제 우물리 오차장 또 이제 또 기술 들어갑니다. 기술 들어가. 일단은 이 집은 다 이제 비주얼 자체가 먹음직스럽네. 다 맛있게 보여요. 이런 이제 디테일함이 살아있네. 게장도 그렇고. 나도 옛날에 그 명란젓 이거 구한다고 장아찌 온 데 디비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옛날 생각납니다. 이런 거 이제 막 고구마 죽이부터 이런 거. 그리고 저는 요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요 두꺼운 요 원목 테이블 요거 하고 요 바닥이 그리고 잠깐만 이런 이제 회전의자 요런 게 어디가냐면 이제 부산으로 치면 부산에 뭐 남포동 가같이 백화양복장이나 이런 이제 옵상센터 가면 나오는 이런 이제 스타일의 컨셉이죠. 근데 요게 지금 요런 식으로 퓨전 됐다 해야 되나? 아날로그 세대를 지나온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이게 친숙하고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이게 조금 우리 가심비를 갖다가 마음을 잘 사로잡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대만족입니다. 이 집 좀 하네. 잘하네.